자, 감독님,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경기 정말 짜릿한 1대0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먼저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아, 저희가 2라운드에서 총 6승 1무라는 6승 1패라는 대기록을 세웠지 않습니까? 1라운드에 비해서 2라운드가 점점 갈수록 점진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내주고 있고,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아, 오늘 경기전에서 또 이렇게 경기전에 만나봤는데 선수들을 굉장히 애정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평상시 이제 선수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수를 대하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아무래도 감독이다 보니까 선수들한테 가깝게 몸으로 막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다만 마음으로써 또 선수들 트레이닝이나 또 생활할 때 조금 더 우리 한 수원에 걸맞는 그런 생활 패턴이나 그런 규율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게또 제가 감독으로서 해주는 유일한 일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위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21라운드까지 힘든 싸움을 펼쳐야 되는 선수들인데요. 자, 선수들께 마지막으로 애정어린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들아, 한수원의 힘은 너희야. 나 또한 초짜 감독이지만 너희 덕분에 지금 좋은 감독으로 가는 그 길에 서 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얘들아. 고맙다. 아, 정말 멋진 말이었습니다. 정말 권혜연 해설위원과 저도 마음이 좀 뭉클해질 정도로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감독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남은 시즌 좋은 경기 치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